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와, 이쁘다 여기.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역. 와, 저기 진짜 멋있다. 와, 그러니까. 와. 안개 아니야? 아유. 어, 오세요. 상황이 맞췄습니까? 아니, 아직 안 끝났잖아. 안 끝났어. 아, 끝났는 거야? 아니, 무슨 사진을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멋있게 찍었대요? 종장 딱 예쁘고 멋있게. 위원장님이죠, 위원장님. 그럴 때라도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유, 선생님. 오늘의 여행지는 강원도 태백입니다. 태백은 보시다시피 고지대라서 서울보다 평균 기온이 3에서 4도 정도 낮다고 해요. 이거 좀 쌀쌀하네. 아, 가을이 되려. 그래서 이번 여행의 컨셉은 가을맞이 태백 여행입니다. 가을맞이야 벌써?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태백 추전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차역인데요. 아, 써있네. 한국이 제일 높은 역. 아, 진짜? 855m. 야, 어쩐지 거의 1000m네? 비행기 탈 때처럼 비가 멍멍하더라고요. 어, 맞아. 올라오는데 귀가 빡빡해져서 왜 그러지? 추전역은 1973년에 태백선 철도가 개통한 후에 생긴 간이역인데요. 현재는 95년부터 일반 열차가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진짜요? 관광 열차 코스에 여기가요? 그렇죠. 아, 관광지구나. 역사 안에 들어가셔서 구경하셨는데. 이것도 우측이구나. 아니, 좀 즐겨요. 이거 너무 경쟁해. 오, 뭐야 이거? 야, 여기 완전 간이역이다, 진짜. 이거 뭐야? 어? 야, 저 저울 봐봐, 저울. 야, 저 쌀 무게 잴 때 저울인데, 이거. 저울 이거 기찻길에서 왜 저런 걸 재요? 몸무게 재는 거겠지. 아니 이거 몸무게 재? 어른인지 아닌지. 화물? 아 진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선생님 맞죠? 이거 유한지 아닌지 이거 재는 거 아니야? 유한지 아닌지 부모 보이죠? 아니 진무게 이거? 아 유한지 아닌지 부모가 얘기해 줘야지. 그렇지. 이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빨리 가야지 우체통이? 아니죠. 그래서 느리지잖아. 왜 느리게 가? 1년 이내 이사해야 되는 분은? 그러니까 1년 이내 내가 연인은 사용자지. 1년 연인은 사용자. 저 모자도 옛날 영모 모자 그거네. 모자도 한번 써보세요, 어머니. 어? 나 이거. 나 이거? 잘 써야겠다. 장이야. 아, 짜증나. 나 장이야. 나 들어가. 아싸, 나 들어가. 뭐야, 야, 들어가. 들어가. 어? 이거 방명록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태백에는 많은 공기와 산들바람, 그리고 시원한 날씨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조용함이 있어 좋다. 내 고향 태백에서 처음으로 추전역에 올라와 보니 하늘 아래 첫 동네가 왜 이름 붙여졌는지 알게 되네. 어, 하늘 아래 첫 동네. 야, 우리도 막 써야 될 것 같아. 야, 우리 쓰자. 뭐라고요?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러면 한 줄씩 이어가게 하자. 그래. 오케이. 네가 먼저 첫 줄 가. 여섯, 그러면 여섯 명이 오케이. 이어가는 거죠. 어딘가를 떠남이. 떠남이. 아니, 떠남이. 어, 어딘가를 떠남이 아닌 기다림이 느껴지는 거. 이거 거의 끝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여기 어디서 오기 가로? 여기 연결해요, 얼른. 기다림이 느껴진다. 기다려. 기차 여기서 기다리는 거지. 스타트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아, 기다리다. 진짜다. 기다려도 준호의 사랑은 준호의 사랑은 오지 않네. 야, 장난치지 마. 좀 이렇게 느낌을 주지 말라고. 이어가야 이러니까 이어지기 쉽네. 진짜 잘하셨네. 야, 빨리 이제 이어. 나라, 나라, 이불 털고 나. 이불 털고 나. 아, 왜 들리래? 뭘 털어? 이제 다시 시작이다. 다시 만난 사랑. 돌려서. 다시 만난 사랑. 마지막. 우리 모두 얘기지? 그럼요. 어딘가를 떠남이 아닌 기다림이 느껴지는 곳. 어딘가를 떠남이 아닌 기다림이 느껴지는 곳. 기다리고 기다려도 준호의 사랑은 오지 않아. 나라 불을 털고 나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안테나를 세워보자. 누나의 사랑이 다시 오려나. 그냥 형 사인만 해.
그냥 사인 말해. 찰리케. 보세요,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방면옥도 쓰셨는데 아까 보신 그 우체통도 있잖아요. 네. 다들 손편지 한번 써서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누린 우체통이잖아요. 네. 누구한테 보내요? 누구한테 뭐? 자, 지금 그냥 지금 떠오르는 고마운 분이나 뭐 생각나는 분 있잖아요. 그리운 사람 있으면 한번 손편지를 직접 써보시고 느리게 가는 우체통이니까. 이 여름에 갈 사람한테 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쓰지? 나도 갈 사람이 올라왔는데 사람이 그립거든. 이런 걸 따서 쓰는 거야. 너 누구한테 쓸 거야? 저요? 엄마한테. 엄마? 아, 제일 좋지. 생각해보니까 손편지 쓴 게 군대 이후로 처음이야. 엄마한테 써야겠다. 애들한테 써야 되나? 그래야겠다. 쓸 사람이 없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깜짝 집어넣네. 야, 있어 보인다. 형, 있어 보인다. 아, 너무 쭉 작다, 이게. 글 너무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렇게 보내면 그냥 진짜 그 1년 후에 보내죠? 아니요, 1년 안에 갈 거예요. 정확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정확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정확히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어? 느린 우체통 있는데요? 어제 우리 쓴 거? 이게 너무 황당한 미션이다. 와, 우표 오랜만이다. 내가 못 알아본 말에 붙였어, 오랜만에. 그래? 표가 이렇게 스티커처럼 나오는구나. 어, 열차 온다. 뭐야? 저 뭔 소리야? 어, 열차 온다. 뭐야? 저 뭔 소리야? 전문이 열차 아니야? 김준 씨는 누구한테 보내시나요? 주성 씨. 주성 씨? 주성 씨가 보내. 주소를 좀 알아내 주세요. 긴팔 입은 긴팔 두 개 입었는데. 아, 진짜 오늘 가을 맞이네. 아, 진짜 오랜만에 가디건도 입었어. 추워. 날씨 너무 좋다 지금. 너무 이쁘다 진짜. 내 취향이네. 조금만 뒤로 가주실래요? 조금만 뒤로. 네. 자, 오늘은 아까 제가 가을맞이 여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독서, 감성. 먹는 거. 청소하기. 그래서 오늘 점심 복불복에는 푸짐하고 기름진 중식이 걸려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름진 중식이 걸린 점심 복불복을 할 건데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세 개의 대결을 할 건데요. 두 번을 먼저 이긴 팀이 중식을 획득하고요. 이긴 팀은 1인 1요리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오, 중식. 네. 오, 근데 좀 주네. 탕수육 뭐 이런 거? 아, 나도 먹고 싶어. 대박. 오, 왜 그래요? 중식. 자, 아무튼 두 팀으로 나눠볼 텐데 오늘 할 세 개의 대결은 지적 능력과 스피드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 스피드. 오, 딱 됐네. 우리. 스피드. 아. 이걸 참고해서 두 팀으로 알아서 나눠주세요. 둘이 나눠서 나누라고? 네, 네, 둘이 나눠야 돼. 아니, 서리 가세요, 서리. 이렇게 둘이? 둘이 스피드. 아니, 지적 능력이 없다니까, 나는. 아. 직접, 뭐, 그냥 주먹 가위 하지. 아니, 오빠랑 하지 마. 묵지 할까? 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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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묵지. 묵지. 묵바로 해. 헷갈리게. 형, 뭐야? 아! 헷갈려. 까는데, 자. 아, 내면 진 거, 가위 말고. 가위 찍 뭐야, 뭐야? 아빠 이거 가위 찍어. 찍어, 아빠. 정신 안 차려? 예상해서 촬영하러 와서 이게 묵바야? 묵바. 자, 이걸 묵바를 못 내가 지금. 묵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정신 안 차려? 야, 촬영하러 와서 헷갈린다. 나 진짜 헷갈린다니까.
진짜 왜 그래? 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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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 가위바위보 스피드 와, 아니야 몰라. 야 먹을 거 몰라. 야 먹을 거는 몰라 부코니. 야 스피드 버리면 돼. 스피드 버렸고. 버려 스피드. 아 스피드 버리면 두 개 얻어가면 돼. 자 밖에 가보자. 요즘 준영이가 밥을 잘 못 먹더라고. 네. 아 어? 준영이 오늘 이제 끝날 거야. 밖에서 많이 자고. 그래요? 좋아. 그래야 좋아. 야 여기 되게 마을 이쁘다. 야 이쁘다잉. 야, 차 타고 창밖 보는 거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요새는 계속 어디 실려가가지고 민망하고 와가지고. 야, 엄청 진짜 멋있다. 오. 우와, 뭐야? 이런 걸 무릉도원이라고 하나? 이야, 저 여기 비 와야겠다. 구름인가? 진짜 비 오면 태백 올만하다. 일단 태백은 기본적으로 구름을 깔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모라고 하죠? 어, 해무. 해무는 좀 받아. 그럼. 아, 정말. 떨어져, 정말. 산모 사냥. 음모? 한모. 음모 아니야? 한모. 구름이 많아가지고. 비오니까. 미세먼지 없고 좋네. 아니, 안 더워서 좋아, 나. 눈물렸어. 아니, 요번에 너무 더워가지고 다. 야, 올겨울에 제일 춥다. 이렇게 더우면 또 이렇게 뭐 엄청 춥다며. 어, 그렇다면서요? 아, 이거 안 돼, 올겨울에. 우리 겨울에는 좀 쉴까? 무섭다 벌써부터. 네. 눈싸움 할 생각하니까 또 막. 아, 또 그 어른 양말 또 저기 하겠다. 모를 때가 났어. 그건 잘 알아, 이제 우리. 몇 회 남았어요? 6회. 잘 돼가고 있어요? 잘도 1등이. 야, 동구야, 다음에 그런 거 또 출연할 때 우리도 좀 써. 그래, 카메라로. 그래. 야, 어? 판사, 한 죄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야, 주면 죄인으로 충분해. 제가 얼마나 많아서 얘기해봐. 다 연기 다 돼. 어? 다음에 주연한테 꼭 우리 써줘. 이렇게 네가 추천해서. 뭐요 여기는? 뭐요 여기는? 한강 발원지? 발원지란 뭐야? 한강 여기 한강이 나왔어. 그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한강 발원지? 자, 이곳은 태백산에 위치한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의 입구입니다. 하루에 2천에서 3천 톤씩 물줄기가 솟아올라서 한강까지 흘러갔다고 합니다. 솟아오른다고요? 네. 아, 대박이다. 어떻게 솟아오르지? 맑고 깨끗한 물이 사계절 내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유명한 또 관광지고요. 첫 줄기예요, 첫 줄기. 1번. 나는 동구야. 이게 왜 산에서 물이 솟아나?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마그마. 이렇게 나, 네, 마그마 같은 마그마가 있어. 마그마. 마그마? 어. 마그마? 마그마 몰라요? 마그마 물 버전. 그렇지. 마그마 물 버전. 눈물이 딱 좋다. 마그마 물 버전. 아, 이렇게 바로 들어오네. 그렇지. 내가 들어오고 그렇잖아. 마그마 나오지. 쏙 들어와. 쏙 들어와. 자,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네. 올라가? 네. 아, 공기는 좋은데.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한강의 발원지. 와, 물 소리가 장난 아니네. 펄펄하네, 펄펄. 와, 물살 세다. 벌써다. 야, 엄청 세진다. 이야. 야, 물 색깔 봐. 이게 한강인가? 진짜 신기하다. 얘네는 어디서 나와요? 저 위에서. 위에서? 저 위에 거는 어디서 나와요? 저 위에 거는? 저 위에 거 어디서 나와요? 유일력 씨? 위에 거는 산이니까 산 밑에 안반에서 제아수처럼 나오겠죠. 안반? 안반 건 어디서 나와요? 안반수예요? 안반 건 어디서 나와요? 안반 건 뭐 위에서 떨어진 물이 알겠죠. 땅에서 물이 왜 나오시는데? 어? 계속 지층에서는 열이 막 이렇게 막 얘가 막 화가 나 있잖아요. 아 그래? 수증기인가 그러면? 에? 그 수증기가 너무 많은 건가? 안에 밑에? 물인가? 눈물? 땅의 눈물? 하, 시적이었어. 다시 계속 후원되는 건가? 빗물인가 그럼 결국에? 뭐야 이거? 야 좋다 이거 뭐냐? 오 이거 무섭다. 물 다쳐요. 알았어 조심해. 한 번씩 받는 거야.
다쳐 다쳐 위험해 위험해 이런 잘하신 거 아니야. 양대강 발원지 탐방길? 양대강이 뭐야? 강이 두 개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백두산하고 연결된 그 산맥인가? 우리가 설마 황지 연못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 여기 검정선 어디야? 여기 좀 더 가야 되네. 아니 여기는 진짜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천천히 걷기 너무 좋다. 트레킹 코스네. 아 이거 빈 방울이가 이렇게 작지. 공기가 되게 좋다. 턴치도 물 냄새가 좋다. 그치? 차한 느낌. 오, 되게 이쁘다. 이게 뭔 나무야? 여기에요? 와, 여기가! 검용소. 검용소? 검용소야? 여기가 검용소예요. 야, 여기 뭔가 있다. 백악기, 와. 주라기 백악기 그거 할 때 백악기 아니오. 와, 1억 5천만 년 전에. 올라가시면서 경치를 한번. 여기다! 여기, 여기가 보다. 바닥에서, 바닥에서 물 나와. 야, 올라오네. 우리 올라와, 온천 같이. 어디? 오, 오, 해오리 친다. 그럼 저러다가 물이 요만큼 빡 터질 수도 있겠네. 이야, 그럼 거기에 사장님 온천을 지으시죠. 예, 여기다 리조트를 지어야지. 온천인데 냉탕. 검은 리조트. 너무 신기하다. 물이 막 빠글빠글 올라와. 한강 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몰랐잖아요. 당연히 강 쪽인 줄 알았는데 산 쪽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여기가 발원지라는 게 약간 기운이 좋네. 네. 그러게. 그럼 이제부터 검룡소에서 첫 번째 정신복불복 대결을 하겠습니다. 예히. 여기 지인가 보다. 지죠. 자, 경치도 좋으니까 이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한자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멋지게? 네, 이런 지내가 유리하죠. 아, 중국어 한다. 어쩔 수 없지. 아, 이거는 쓸 뜻도 알지. 아, 문제는 총 세 문제인데요. 더 많이 맞힌 팀이 이깁니다. 아까 내가 한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자는 아예 큰 글자도 못 쓰겠다. 야. 이렇게 팀끼리 앉아있으면 서로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지그재그로 앉을게요. 야, 이거 내가 저쪽으로 가야겠다. 준영 기자. 아, 오케이. 여기 있으면 돼요. 아, 이거. 아, 어려운데. 보면 딱 아는데 쓰라고 하면 힘들지. 이거 왜. 아, 진짜. 손님 하는 순간. 여기요, 여기. 지금 전화기, 전화기. 자, 전화기 압수. 아니, 어차피 틀리는 거 컵니가 다 걸리나, 모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컵니가 다 안 걸리면 좋은 거고.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검룡소는 어디에 발원지라고 했죠? 한강? 한강. 한강이죠? 자, 보시면, 한. 그게 한이에요? 네, 한강입니다. 바로 이제 한자 있으니까 강을 팀, 써주시면 됩니다. 그 팀 중에 많이 맞춘 팀이 있습니다. 강? 아, 이해 몰라. 강을 썼어. 자, 야, 가려, 가려. 강을 썼지. 강을 왜 몰라. 강이 진주강신가요? 상수면이야? 아, 그 친구 모양은 기억나는데. 강수가 할 거래, 강수가. 강? 아, 강 미치겠다. 아, 이게 뭐. 야, 아예 모른다. 빨리 합시다. 어차피 다 들였어요. 그거 안 쓴지만 진짜, 그죠? 아, 됐죠? 모르겠다. 어떤 것 같아요? 한 분씩 해볼까요? 한 명부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우린 완전 틀렸으니까. 네. 정답 공개해 주세요.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동민 씨는 뭐 쓴 거예요? 강? 봐봐. 동민 씨는 뭐 쓰는지. 한글로 강 약간 비슷하냐고? 아, 이런 시작이야. 강은 남과 하나는 뭐예요? 아, 이건, 아, 이건 안 돼. 아니야, 이건 사경 문자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어차피 요거 틀렸어. 왕자야, 왕자. 아니야, 왕자가 이거야, 이거. 아, 이거 고쳤어. 아니야, 고쳤어. 아, 맞아요.
일단 정답 뭐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맞다. 맞아! 맞아! 더구나. 맞아! 왜냐면 물이 들어가는 건 다 이거야. 그지, 그지. 정확히 쓰신 분은 김준호 씨, 차태현 씨, 정준영 씨. 제가 강자를 맞췄다는 거에 저는 오늘 다 했습니다. 자, 데프콘 씨는 제보가 왔습니다. 데프콘 씨가 커닝을 하셨다고. 강? 아, 강 미치겠다. 구경하지 않을게요. 와, 진짜. 볼게요, 진짜. 와, 나쁜 대신에. 나대지, 나대지. 너무 힘들지. 자, 이렇게 해서 2-1로 지금은 우리 김준호 씨 팀. 아, 이야, 태백 삼룡의 기운을 받쳐라.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우리가 여행하는 이 지역이 어디죠? 아, 태백을 쓰라고? 태백을 한자로 써주세요. 오! 오! 아, 근데. 잘 맞으면 여기 다 써 있는 건데. 자, 다 쓰셨죠?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 최재현 씨부터 한번 볼게요. 모르겠어요. 본태백. 태백. 오, 나 티셋어. 오, 나 티셋어. 야, 뭐 결이지? 어떻게 느낌이야? 태백. 오나. 정답은? 와! 맞췄다 맞췄어. 안 맞췄어? 헷갈려. 나도 헷갈렸어. 아, 이거는 무슨 글자냐? 100원이야? 100원, 100원. 아, 지금 몇 팀 맞추죠? 지금 세 분 다 맞췄고 이 팀은? 저요. 다 틀렸어. 태풍 씨 하나 맞췄죠? 야, 우리 뭐. 야, 우리 아주 지정인들인데. 아유. 좋아, 좋아.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끝났지. 여기 남았어. 이거 마지막 너무 마지막에 세 문제 맞히고 0점이면 동점이죠. 그럴 일이 있어. 그럴 일이 없겠어요. 맞아, 맞아. 우리 한 명만 맞히면 된다. 좋아, 좋아. 밥 먹으러 갑시다. 이곳이 어디죠? 아, 검용도라고? 용! 용? 아, 나... 아, 나... 형, 용지잖아, 형, 용지잖아, 형. 용을 못 쓰겠어. 용을 분명 알아. 이게 용인 거지. 용을 못 써. 용은 너무 어려워. 용은 약간 진짜 용같이 생겼어. 맞아, 막 아, 용 진짜 짜증난다. 보지 마시고, 김종민 씨 대놓고 보네 지금. 김종민 씨? 김종민 씨? 용 너 뜻 아니야? 어떻게 막, 뭐 어떻게 비슷하게 막. 한번 대충 이렇게 생겼어, 뭔지 알지? 그렇지. 어? 일단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맞아. 작대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 그럼 아니는 거 같아요. 힌트 좀만 줘. 제가 정답을 아주 짧게 자. 공개해드릴게요. 이거 좀 찍어주시겠나요? 공개하는 거. 네, 잘 보시고. 잘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어? 한 번만 다시 보이죠? 와, 저건 너무 어렵다. 자, 봅시다. 자, 우리 큰형 지금, 아, 미장하지 마. 어차피 틀린 거 많이 그렸습니다. 봐봐. 아, 너도 틀렸어. 이거 맞고. 이번에 짝대기가 많았어, 티비처럼. 세 개. 짝대기 세 개야. 아, 아니야. 아니지. 어? 좀 그럴 싸하죠.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자, 용띠 클럽. 뭐야? 뭐야? 그쵸? 와, 그건 비슷한데? 어차피 이제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그럼 없어요. 하지만 비슷한 그냥 거. 제일 비싼 분 한 분한테 드릴게요. 예, 예, 예. 어? 어, 형인가? 나야? 나! 아, 하나 더 그렸으면 되는 거야. 나! 이게! 이거 내가 제일 많이 그렸어. 아, 이거 나! 나도 똑같잖아! 나 이거 제일 많이 그렸어. 나. 나 왜 거기까지 있어? 누구래요, 누구? 자. 제일 똑같으신 분은 그래도 용띠 클럽의 차태현 씨가 한 명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더 보냈으면 돼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맞춘 분한테 2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점. 그래봐야 뭐 의미 없잖아. 2.9점 줘요, 2.9점. 뭐야, 그게. 최종 결과는 5-4로 정규영, 김종구, 심준호 씨 팀이 어쨌든 이겼어. 아, 뒤에서 이렇게 큰 화장을 할 줄이야. 아, 이게 한 20명, 30명이 하다가
여섯 명이 있으니까 좀 썰렁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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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아니야. 야, 괜찮아. 아니자. 김준호, 정준영. 하나, 둘, 셋. 정준영. 얘 불편 아니야. 여기 되게 높은 데 같은데 지금? 엄청 높다. 근데 귀가 이상하다. 어, 높다. 여기는 지금 해발 1300보입니다. 바보의 시선. 와, 좋아. 와, 좋아. 뭐 왜? 어, 바다인 줄 알았어.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어때? 어, 진짜 일본 보니까 바다 같기도 하다. 와, 저 너무 와, 이쁘다. 이야. 여기 뭐야? 저기 무슨 건물 있다, 여기 위에. 뭐야, 무슨 건물이야? 이렇게 높은데? 야, 뭐야?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여기? 야, 이거 육상이다. 아니, 육상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많어. 어? 우리 옛날에 여기 그, 이런 데 온 것 같은데. 왜, 그 축구장 있고, 막. 아, 진짜로? 막 거기 이렇게, 아니, 지나갔었던 거 아닌가, 옛날에? 아우, 이게 뭐야? 우와, 쌀쌀해.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근데 축구 연습하다가 볼 내려가면 끝 아니냐? 이거 막내가 주소가 있어. 아, 그게 훈련이죠, 그게 훈련. 해발 몇백 미터 내려가서? 와, 우와, 시원해. 야, 여기 너무 멋있다. 와, 시원하다, 진짜. 근데 여기서 어떻게 뭐 씨름이에요, 뭐예요? 이거 릴레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오랜만에 게임다운 게임을 준비했네요. 예, 예. 아이고. 자,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은 함백산 해발 1330m에 위치한 1300? 네, 태백 선수촌입니다. 와, 태백 선수촌? 고지대 훈련을 위해서 마련된 훈련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금메달리스트인 우리 이상화 선수, 우리 역도의 장미란 선수, 아,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아, 이상화 선수 너무 좋은데. 아까 종민 씨가 정말 정확히 맞추셨어요. 1300m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와, 이거 어떻게 알지? 감각이거든요. 많이 올라봤어. 호흡이 안 되나, 이거서? 호흡이 좀 힘들지. 서 있는 것도 지금 난 힘들거든. 숨이 잘 안 쉬어지거든, 지금. 아, 진짜요? 연기증이 나고 막, 지금 고산병이 와가지고요. 그럼 배고파서 그래. 그치. 거기져가지고. 배고픔증. 거기져가지고. 허기증. 차태현 씨 여기서 아까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어. 형, 저기 보세요. 저 위에. 어? 왜? 저거? 네. 그래. 잔디 맞아요? 내가 잔디 한백산. 네. 저기 맞네. 저 뒤에 아, 보이는 산 꼭대기가 KBS 한백산. 아, 그러면 저 혼자 갔던 데네. 네네. 겨울에. 우리 다 같이 갔다가 나만 남기고 내려왔잖아. 그래, 게임해가지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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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우와. 해봐! 예! 태백 선수촌에서 두 번째 대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대결은 3대3 릴레이 경보입니다. 경보? 네. 경보. 와, 나 경보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나 안 해봤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경보가 어떻게 하냐? 대포로는 이겨요. 이 경보 지금 안 구부려? 정말 재미없겠다. 우리가 이겼어. 아, 이럴 거면 팀을 미리 해줘야지. 그럼 동부든 누구든 하나 보내야지. 단 다리 사이에 바통을 끼고 가시고요. 아, 여기다가? 네. 이런 거 모른다, 이런 거 몰라. 모르지. 이런 거 모른다고 말이지.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 자, 바톤을 할 때 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와, 이렇게? 해봐. 잡아봐. 와, 이렇게? 우와, 어떻게 껴? 장난 아니야? 바톤 터치할 때. 자, 준비됐나요? 아, 형이구나. 내가 제일 빠르대, 저 셋 중에. 이게 뭐야. 근데 여기서 형이랑 좀 벌려놔야지 준호 형이 질 것 같아. 아, 너 동구 무진장 달리겠구만. 천천히 해. 자, 준비하시고. 동구야, 믿으자. 준비하시고. 우와. 우와!
안 돼. 왜 저래? 우와. 동구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우와. 괜찮아, 괜찮아. 빠져도 괜찮아. 그냥 다시 와. 오케이, 괜찮아. 그지? 발로 차, 발로 차! 발꿈치를 해야 돼? 발꿈치로. 밀고, 그 다음에 뛰고. 뛰었어요? 잠깐만, 안 돼, 안 돼. 더 밀어, 더 밀어. 쪘어, 뛰라고요. 내가 밀어줄게. 아니, 네. 더 밀어야 돼, 더 밀어야 돼. 안 돼. 더, 더. 바보! 바보! 안 켜주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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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다시 켜! 그렇지! 뭐야? 와! 여기가! 야야! 우와! 빨리! 됐어. 가. 오, 빨리. 떨어진다! 떨어졌다! 어, 형 너무 떨어졌어. 페이스메이커. 아, 페이스메이커. 아,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떨어지냐, 이거. 오, 씨. 좋아. 팔 왜 그래. 이건 뭐야. 어, 다리 치나. 아이야. 야, 너무 안정적이야. 아, 어, 다리 지나. 아, 스트레스 받아. 빨리 와, 빨리. 그냥 와, 떨어지면 돼. 아, 잘했네. 그렇지. 야, 준영이 간다. 준영이야. 야, 준영이 간다. 준영이야. 준영이 안 돼. 준영아. 야, 종민아, 빨리 가! 야! 야, 종민아, 간다! 야, 종민아, 빨리 가! 종민아, 종민아, 간다! 야, 종민아, 빨리 가! 빨리! 오, 예! 잘했어! 아이, 준영 형이 졌잖아. 야, 준영 형이 복병이었어. 릴레이 경보는 우리 차태현 씨 팀이 승리했습니다. 정말 몸이 안 좋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잘했어. 이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임이에요. 어, 아니, 나는 여기가 힘이 없는지 몰랐어. 이게 안 돼. 너무 힘들더라고. 체력 방증도 있었죠. 배고파. 너무 배고파. 지금 같아서는 고기줄을 먹어야 되겠는데. 요리를 시키라고 그랬는데 왠지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거 시키면 손해보는 느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니, 짜장면, 짬뽕 원래 요리 시키면 기본으로 나와. 그거 있어? 아니, 진짜? 그런 세트. 너 단체 안 가봐, 단체 안 가봤냐? 새로운. 반입 짜장 이런 거죠. 반입 짜장. 반입 냉면처럼. 여기가 이제 태백으로, 태백이 명동입니까? 이제 시내로 좀 나왔네? 어, 시내에서 뭐 하나? 아, 여기 공원 있네, 공원. 공원이야? 네, 여기 공원 있네. 물 되게 엄청 깨끗해요. 와, 여기 어떻게 이런 게 있어? 어? 물에 빠지나요? 우와, 왜 이렇게 맑아? 이야, 진짜 맑다.
연못에서 뭐 하나 보다. 와, 물 진짜 깨끗해. 형, 물 대 엄청 깨끗해요. 저 무슨 고기지 저거? 깨끗한 물 사는? 자, 이곳은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 연못입니다. 황지요? 그 낙동강이 여기서부터요? 네. 아까 올라가시다가 범용소가 다 양대강이라고 발원지라고 했잖아요. 양대강이 한강과 낙동강. 하루에 5천 톤의 물이 용출을 한다고 합니다. 야, 저기도 뽀글뽀글 되네. 어, 뽀글뽀글 되네. 저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와, 어쩐지 저기 물이 뭔가 색깔이 달라. 이 물이 500km를 간다고요? 네. 이곳에서 낙동강까지 거리는 약 510km. 이 물이 간다고요? 태백이란 곳이 특이하게 한강과 낙동강에. 진짜 신기하다. 와, 처음 한 사실이네. 근데 어떻게 아까 발원지는 좀 그럴듯한데 어떻게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이런 게 있냐? 어쩐지 맑다 했어. 연못인데 물이 너무 맑다 했어. 아하. 어? 뭐야? 어, 누구세요? 어, 누구지? 누군가? 황부자의 똥바가지와 며느리의 쌀바가지가 있습니다. 똥바가지에 동전을 넣으면 애군을 쫓아내주고요. 쌀바가지에 동전을 넣으면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요거 집주인인가 보다. 아, 이거는 저기 전문가 계시잖아요. 이거 꾼이 있잖아요. 이거 전문가 계시는데. 이거 참 매번 게임마다 이거 계속 이러네. 동전 던지기는 준호 형이지. 아, 또 김프로님 나오십니다, 김프로님. 한 명당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동전이 몇 개입니까? 500원짜리 뭐예요? 100원짜리입니다. 아,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연습 없어요? 연습 없습니다. 와, 형, 이거 동전. 너무 어렵다. 형, 한 번씩 봤다. 갑시다! 이거 진정한. 갑시다! 아, 이게 집중력이네. 도전 순서 정해주세요. 이게 집중력이야. 뭐야? 가봐봐! 각재지 마. 대표, 가봐봐. 가위바위보! 뭐가 네, 한 번씩 우리가 먼저? 어디 선이 어딘데? 선이 어디? 여기. 여기 넣을 거야? 쌀바가지 넣을 거야? 상어 어때요? 상어 이런 거 아니에요? 형, 고르고 해서 넣으면 2점 어때? 오케이. 어? 그거 뭐야? 그건 인정. 오케이, 인정. 어디야? 재밌지? 똥바가지가 이거야? 아니, 똥바가지 위. 가까운 게 더 위. 알지. 그잖아. 어디야 넣을 건데? 나 똥바가지. 이게 물들은 똥바가지. 위에 있는 거요? 네, 네. 넣으시면 2점, 밑에 들어가면 1점입니다. 오케이, 갑니다. 도전해야지, 형. 도전! 똥바가지. 도전! 똥바가지. 야. 안 돼! 안 돼! 탈락! 안 돼! 안 돼! 탈락! 야. 자, 준호 형! 잠깐만. 와, 이게 공이 이게 휘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튕겨야 돼. 아니야. 튕겨야 돼. 갑니다. 네, 도전! 어디? 나는 가까운 게 쌀. 쌀바가지. 도전! 가자! 아, 너무 멀어졌어. 오케이! 일단 던지면 안 돼. 던지면 안 돼. 나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야. 뭐야? 저 위에. 야, 빨리 조심해. 위가 뭐야? 똥바가지? 똥바가지. 할 수 있어!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어디 들어갔어? 아, 들어가 보였어? 아, 닌자였어, 닌자. 어디 들어갔어? 와, 정민아! 우와, 진짜 멋있었어. 이거 수준 카메라 보고 봐야 되는데. 카메라가 찔러버리네. 우와, 진짜 멋있었어. 우와, 이거. 얘 뭐라고 했는데? 얘 뭘 못 박아줘야 돼? 똥바가지. 와, 이 점이야? 가. 못 넘으면 끝나네. 어디? 쌀바가지. 쌀바가지. 밑에 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와, 대박. 오케이! 오케이! 아, 안
완벽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정민이 짱. 와! 양장피! 양장피! 원치에서 2점 받았는데 1점만 넣으면 끝. 어디야? 와, 이렇게 해놨구나. 어, 어디야? 떨린다, 갑자기. 발 나와요. 갑자기 떨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새로 끝납니다. 이거 쓰면 끝나요. 아, 이거 무서워, 김프로. 아, 이거 끝났는데 어디 넣을 건지 확실히 얘기하고. 야, 이거 참 좋아. 저 짧아가지 아니세요? 뭐 약간 나루토 같았어. 어, 나루토. 짧아가지, 도전. 어, 발. 금. 저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저런 관심 없습니다. 아니, 피디님의 그런... 피디를 왜 공개를 해? 제 형이 최고니까 전화를 했을 텐데. 협박은 끝난 거예요. 두 분만 단무지 드릴게요. 예! 두 분만 단무지 드릴게요. 예! 따라라란땅. 따라라란땅. 모두가 행동했다. 야, 모두가 현장에서 한번 얘기하자. 나온다, 나온다. 야, 와, 대박이야. 메뉴 선택도 진짜 센스 있게 잘하셨네. 일단 크림 하나 들어가. 일단 크림 하나 먹을 줄 알아. 크림. 야, 크림, 크림. 야, 크림, 크림. 아이고. 이거 뭐야? 깜짝이야. 찍자, 찍자, 찍자. 자. 지금 먹어도 돼요? 아, 그럼. 잘 먹으셨나? 양배추랑. 양배추 같이 먹어요? 아, 그럼. 아. 우와! 에이스만 와! 뭐야? 상승이다. 우와!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야, 이게 생김치 다음 생김치. 와, 맛있어. 와, 땡겨. 이게요? 등심이 그렇구나? 이렇게 먹잖아? 너무 촉촉하고 바삭바삭해. 손보고 맛있어. 소스가 왜 이렇게 향기롭지? 파인애플 향이 강하다. 이제 양장피 들어가지. 나 이제 양장피요? 야, 맛있겠다. 양장피 원래 이렇게 따뜻했나? 나 이제 먹기 시작했어. 와. 아니, 오늘따라 진짜 작정을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오늘 진짜 시작이 땅이 났다. 아, 작정을 먹겠습니다. 아, 양장피도 맛있다. 맛있네. 여기서 한번 합시다. 동전 던지기 한번 더. 좋네.
대박. 우리 다 먹기 전에 빨리 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한 입. 네, 한 젓가락. 오케이. 딱 한 메뉴. 기분 좋아하자. 기분 안 좋아하려고요? 오케이. 아, 너무 어렵다.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까지? 이쪽에서 지금 혈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뭔가. 기다려. 아직 몰라. 누가 들으면 재대결이야. 잘한다니까 역시. 아, 난놈이야. 놀아, 놀아, 놀아. 여기 승부사. 여기 승부사. 아, 저리 가라, 놈들아. 이놈들. 저거 봐봐. 와. 바로 한 숟가락 찬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한 입만 먹고 드릴게요, 한 입만. 오케이, 오케이. 예, 예.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여기 끝났어, 저기. 거기는 뭐, 야, 형. 턱수염이야? 자, 여기 한 입 가게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먹었다고 먹어야죠. 안 돼, 안 돼. 먹었잖아요. 이제 입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 예, 예. 한 입 먹었잖아요. 아, 나, 뭐. 형, 간다. 저는. 이거 다 들리기만 해요. 아, 안 들리지. 준영이가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스파게티. 아, 우리 대신에라도 우리 큰형이 그냥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이거? 아, 근데 나도 먹었는데 좀 알았다고. 떨어뜨려놔, 들어오니까. 혹시 핫도그인가요? 준영이가 원래 팔에 가물하고 됐어? 난 먹어준 거야. 어디로 가? 야, 저기, 정인식. 정수가 사진 찍고 난리 났다. 아, 진짜 배고팠나보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You are a champion. 수나랑 이겼어, 이거. 다 먹었어. 아, 대단하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대단해. 아, 대단하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대단해. 우리 형 잘했어. 정민이 짜장면 못 먹은 거야. 오늘 배부르다. 엮어 나눴어. 와, 뭐야? 짬뽕이야? 와, 이거 우리랑 같이 먹은 거지? 짬뽕을 할 테니까 둘이 한번 해봐. 짬뽕 그럼. 짬뽕 이거 조그만 거. 뭐가요? 다시 해야죠, 그럼 저도. 아, 저도. 또 한 번. 여기 잡고요. 아, 야. 아, 근데 이거 옆을 맞추면 돼. 자,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나 완전 감자반다. 이거 아니,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래, 그래, 마지막. 튕겨 나오기 있게 하자. 그래, 안에 들어가, 아무래도. 인정? 인정. 우와! 우와! 나오면 먹으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먹는 거야, 들어가면 근데. 네. 들어가면 1등이고, 들어가면 1등이고. 어? 자, 지금 1등 했지, 1등. 걸렸어. 1등 했지, 1등. 걸렸어. 자, 젓가락 들었죠? 아. 나 탈락. 저 정신을 탈락. 접어도 돼요. 이 뒤져도 됩니다. 예, 예. 이 뒤져도 됩니다. 예, 예. 동구! 아! 주세요. 동구! 아! 주세요. 대박이야, 대박이야. 와.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장난 아니지? 준호형이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여기. 준호형이 지금 짜장면 한 그릇.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이런 잡기는 준호형을 이길 수 없어.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너무 먹었습니다. 아, 형 배부른 것 같은데요? 준호 형의 파티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야? 그래, 이거 배부른 거 같은데. 진짜 사람 같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짜장 같은 거. 이게 진 사람 맞아? 아니. 나도 짜도 몰라. 한 그릇 다 먹은 거죠? 거의. 혼자. 다! 하나도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내 짜장면. 이번에 실패는 준호 형의 어떤 감정의 흐름.
그런 거를 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화났다가 밝아졌다가 시끄러졌다가 밝아졌다. 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 걸. 사무실이 너무 고소하네. 마지막에 과도한 식함을 부르는 거. 그래서 동생 거 다 먹어본 거. 여기 그냥 길거리도 멋있다. 나무들이 자연이. 와, 여기 어디야? 오, 뜨거. 날씨 어떻게 이렇게. 우와, 사계절 다 있네. 무덕쟁이. 새벽에 사계절 다 있다, 진짜. 여기 또 뭐야? 우와, 뭐야? 멋있다. 우와, 우와. 여기 쓰리로 절경이로다. 이곳은 약 1억 5천년 전에 만들어진 석회 동굴인 구문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을 뚫은 산을 가로지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네. 야, 대단하다. 이거. 원래는 산이 막혀 있었는데 이 물이 뚫은 거죠. 뚫었어. 오랜 세월 동안. 네. 오. 강물이 산을 뚫고 흐른다 해서 이곳 분들은 뚫은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야, 여기 일반인 아니면 볼 수가 없지, 이런 거는.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여기 물이 떨어져, 구글에서. 석회순가 봐. 볼 게 많네. 볼 게 많아, 태백이. 이야. 우와. 아, 나이아가라. 야, 세상에. 우와. 우와. 멋있다. 야. 있었는데 왜 여태 한 번 안 왔지? 멋있네. 여기 내 거 있다. 야, 외국 같다, 외국. 우리나라 이런 데가 있다니. 어, 외국 같아. 어, 외국 특보. 만들어도 시원하다. 어, 안 봤으면 후회할 뻔했어. 좋아. 아주 좋아요.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비행기가 있어? 뭐? 이거 렌탈하우스 하나 보다. 오, 무슨 뭐 훈련 받나 봐. 소방훈련. 아, 아, 아. 왜 갑자기 아픈 책이에요? 아, 진짜 좀 삐끗해가지고. 이곳은 강원도 소방학교고요. 소방학교? 강원도의 소방관분들이 훈련을 받으시고 그 소방관이 되신 분들이 첫 번째 교육을 받는 안전 교육을 받는 곳이고. 소방서는 아니네요. 네. 오늘 태백의 깨끗하고 시원한 명소를 둘러봤잖아요. 태백 자체가 깨끗함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신기한 명소, 관광명소들이 많은 곳인데 태백은 그 외에도 안전도시로도 꽤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소방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드라마로도 할 때 헬기가 내렸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곳은 세이프타운이라고 자연재해를 간접 체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지를 종합 멀티 네, 이런 도시 같아요. 네네. 우리가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러운 위험에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험한 상황으로 일단 들어가나요? 나는 환장 가요. 역할이. 내가 오늘 내가 환장이야. 진짜 머리가 약간 좀 삐죽삐죽해가지고. 원래 인공호흡 같은 건 좀 배워놓으면 좋거든. 오늘 대포콘 인공호흡으로 첫 키스 하나요? 어? 키스. 인공호흡으로 첫 키스 하나요? 어? 교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 예. 나와주세요. 교관님. 안녕하세요. 초! 안전! 안전! 오늘 여러분의 안전교육을 맡게 될 훈련교관 김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직 소방관이시죠? 네, 저는 시작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완강기라든지. 완강기가 뭐예요? 화재 시, 긴급상황 시 탈출을 도와주는 피난교육입니다. 로프처럼 타고 내려오신. 거의 번지점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전 그거 궁금했어요. 뭐 이렇게 우리 뭐 숙박 시설 같은 거 모텔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이런 네모난 통에 완간기라고 적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오늘 안전 교육을 통해서 한번 예, 그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육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를 교관님께서 직접 채점을 해주실 건데요. 그중 점수가 낮은 세 분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밤샘 근무를 하시는 우리 소방관 분들을 찾아가서 야식 배달을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좋은 일이네. 아, 배달. 오, 마침 신입 소방관으로 뽑히신 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우리 동기들이요? 네. 오케이. 같이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아직 교관님께서 같이 야, 가시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엄살이 있는 거 같아. 아니, 진짜!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건데. 점수 받으려고. 심폐소생술 체험대. 강원도 소방학교 교관 안지원입니다. 안전!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3만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서 뇌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멈춘 심장의 움직임을 대신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심장 압박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높을수록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또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배워볼 텐데요.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검은 모자, 청자켓, 남자분 119에 신고해주시고 AD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30대 1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로 실시를 하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슴 압박 CPR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119 전화해서 자동 제세 동기 여기 지금 사람 들어왔습니다. 자동 제세 동기하고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록하겠습니다. 이제 리셋했어. 네. 자, 준비 시작.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거기 검은 모자, 거기 검은 모자, 거기 아저씨, 아니, 아저씨, 119에 빨리 그 자동 제세 동기하고 같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준호 형, 너무 세요. 14, 15, 16, 17, 18, 19, 20, 2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45, 46, 47, 48, 49, 50, 51, 52, 어머, 지금 명치도 빨간색. 어머, 지금 명치도 빨간색. 27, 28, 29, 30. 오, 손 아파. 자, 김진호 씨, 종료해 주세요. 종료해 주세요. 모든 가슴, 모든 곳에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네. 아니,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아요. 힘에 붙이니까 힘들지. 반대로 가게 돼. 야, 이걸 30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시작. 중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나, 둘, 셋. 다섯, 여덟, 여덟, 아홉, 열, 열, 오빠 너무 빠릅니다. 너무 빠른데. 그래요? 네, 너무 빠릅니다. 빠른데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스물, 스물.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스물아, 서른. 괜찮으세요? 하나, 둘, 스물아, 서른. 저기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좀 봅니다. 열여덟,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아,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일곱, 스물아, 서른! 네. 확인해야지. 괜찮으시냐고. 괜찮아요? 살아나셨어. 일어나세요. 너는 달라졌어. 김종민 씨께 매우 실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망의 1등입니다. 공동 1등입니다. 공동 1등. 예. 자, 차태현 씨 10점. 오! 그다음에 장준영 씨 90점. 와! 점점 네.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예, 네. 조금만 잘하셔도 아, 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3등 네,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이만큼 좀 더 잘했네. 3등이. 자, 우리 윤시윤 님이 예. 예. 아빠 속도가 조금 너무 빨랐습니다. 아, 빨랐대요. 저희 세 명 또 남았나요? 저희 항상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자, 4등은 데프쿤 님. 저 칭찬 많이 주시는 사등 주셨네요. 네. 진짜 너무 쓸데없는 멘트들이 많고. 네, 아빠 그래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 대전 고입니다. 원래 말이 많아요. 원래 말이 많아요. 원래. 중단 시간이 길어진 것 때문에 4등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5등입니다. 5등은 김준호 님. 네. 다행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숙련도는 많이 떨어졌으나. 압박의 품질도 역시 좋지 아니하였고 그냥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총체적 난국이지만 사람을 살려는 의지를 높게 사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6등은 거의 사람을 못 살린 거네요. 말을 잊지 못했고요. 이 일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대학교를 그 간호학과를 갔습니다. 간호학과를 가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환자가 응급실로는 많이 실려옵니다. 구급대원이 되면은 환자가 최초에 발생했을 때 저희가 초기 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환자가 깨어나면은 보람도 가장 크기 때문에 예, 저희는 아, 그래서 구급대원 간호사를 하고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급대원을 보고 저도 구급대원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구급대원분처럼 누군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급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구급대원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입니다. 왕관계 교육. 맞아. 이게 진짜 이거는 해봐야 돼. 고층에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3에서 10층에 설치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뭐 특별 피난 계단이라든지 뭐 다른 옥상으로 네. 올라가서 헬기로 구조를 그렇죠. 하 네. 다른 피난 수단을 강구하셔야 돼요. 아니 이거는 몇 층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3층 정도입니다. 3층 정도. 예. 이렇게 9미터? 높은데요? 예? 지금 이렇게 높은데요? 예. 9미터 정도 되고. 결국에 또 형, 너 나야. 잘해보자, 이번에. 그 완강기 조속기라고 있습니다. 속도를 제어해주는 조속기가 있는데 걔가 일정한 속도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예. 저희는 매달리기만 하면 그렇죠. 걔가 자전거 내려오다 예. 안전하게 내려오네요. 예, 안전하게. 맞으면 예. 어떤지 그럼 한번 시범 교관님의 시범을 보면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기 안전벨트를 머리부터 착용을 하시고 예. 겨드랑이에 끼워서 벨트 버클을 꽉 조여줍니다. 예. 자, 그리고 뒤 돌아서 자, 그리고 뒤 돌아서 우와. 아, 벨트와 로프, 와이어 야, 로프를 잡으시고 네, 뒤돌아서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서 앉으시고요. 저기가 핵이구나, 시작이. 한 발씩 자연스럽게 떨궈주시면 돼요. 에? 그리고 이제 손을 놓으시면 돼요. 오! 오! 자, 벽을 밀치시면서 네. 네. 와, 이거 번지점프인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확 떨어지진 않죠? 예. 네. 그러니까 저 속도를 유지해요. 떨어지긴 떨어지네요. 허리, 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게 될지 모르겠네. 다리하고 이게 안 움직여서 안 네. 아프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0점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자. 그리고 살려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스릴 넘치는 기구가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아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내려오실 거예요? 안 내려오실 거예요?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돼요. 이것만 아, 여기로 올라가. 몇 층이에요? 몇 회? 지금 하위권 세 분이 또 남아 계시네요. 자, 같이 한 손으로 잡습니다. 한 손으로 두 줄 다 잡으세요. 두 줄 다 끄고요. 아, 진짜 짜증나. 저기 쓸 데가 무슨, 쓸 데가.
어우 저게 무서워 저게. 저게 장난이야 지금 발 찌르는 거. 그다음에 다음 다리 내려가면 됩니다. 자 본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세요. 잘한다. 위를 보신다든지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이거 뭐 떨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등면이랑 아래쪽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찾기가. 잘한다. 오우 완전 대박. 아.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섭지. 아씨. 잘했어요? 현재까지 제일 잘했어요. 저는 허리 부상으로. 저는 헬멧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뒤에 늘리실 수 있어요. 아 그랬네. 맞아. 가세요. 어머. 와 왜 이렇게 높아 여기서 보니까. 야. 어서 오시죠. 여기가 몇 번째 관문입니까? 여기가 첫 번째 지옥입니다. 첫 번째입니까? 와 여기 너무 무서워. 빨리 지나가서. 와. 진짜 싫을 거야. 아 이거는 거의. 야 이거는 야 백두산인데. 어? 자, 저만 보시죠. 자, 저를 보세요. 누구 보라고? 자, 루키미. 루키미 보이세요. 자, 저를. 누구 보라고? 자, 루키미. 루키미 보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네, 행복해집니다. 자, 저를 보세요. 갈 거 있으세요. 한 발 더. 자, 자, 벽을 보시는 겁니다. 벽. 그렇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그렇죠. 자, 발꿈치에 뭔가 느껴지시나요? 자, 발을 올리세요. 이 발을 나란히. 그렇죠. 잘했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미끌려. 미끌려. 미끌린다. 아! 미끌려. 미끌려. 미끌린다. 아! 본인이 편한 다리 하나 내려보세요. 오! 미끌린다. 본인이 편한 다리 하나 내려보세요. 오! 미끌린다. 메이크업 때문에 눈이 따가운데. 아, 죄송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눈이 따가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눈이 따가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눈이 따가워.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다리 하나 내리세요. 다리 하나 내리세요. 진짜. 천천히 그렇죠. 자, 자, 자. 자, 다리 또 하나 내리세요. 또. 됐다. 아! 가려 프로! 가려 프로! 내려가세요. 어떤 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는 원리예요. 얘는 뭐, 뭔 상관이에요, 얘는? 얘는 안 내려가시면 이게 반대줄이에요. 반대. 교관님이 기가 막히시네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요, 이거 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느껴지시죠? 아, 느껴지죠. 올라서, 올라서. 저거까지만. 저거까지만. 거기 나야 중현아. 거기서 앉으면 끝나. 됐어. 반대 발도 올리시면 다 했네. 제가 다 했네. 다리 힘이 안 들어와서 그래. 진짜로. 진짜로. 잠시만요. 됐어. 한 발씩? 아니요. 아니야. 네가 잠깐만. 몸이 약간 뒤로 나가실 거예요. 몸이. 잠시만요. 선생님. 뒤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본인이 편한 발부터 먼저 내려보실까요? 예. 밑으로 꺼서 보실 수 있어요. 다시. 그렇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됐습니다. 아, 그 팔을 쭉. 됐네. 아,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잘하네. 뿅.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저거 뛴 거야. 이제 끝났습니다. 아, 저거 뛴 거야.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아, 잠시만요. 자, 팔을 어떻게 하라고요? 놀라고요. 좋습니다. 자, 본인 의지대로 내려가 보십시오. 아, 옆으로, 발 옆으로. 내려. 됐어.
야! 어지러운데 어지러운데 어떡하지? 어지러우면 내려가시면 돼요. 아 어지러우면 네.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신 내려가기 전까지는 전화는 어떻게 했어요? 방진철님. 네. 당신을 훌륭한 소방관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콜라가 써보세요. 일단은. 아침에 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앉았어요. 본인이 편한 발부터 내려보세요. 본인이 편한 발. 둘 다 불편한데요? 아니면은 진짜 너무 불편한데? 조금 덜 불편한 발을 먼저 내리세요. 됐다. 이제 못 올라와, 못 올라와. 됐다. 못 올라와. 이거 형, 이제 힘들어서 못 올라와. 끝났다. 아, 박진철님! 자, 본인 이제 칼이 힘을 내주실 거예요. 발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전 산 건가요? 자, 다행히도 여섯 분 전원이 화재 건물에서 탈출하셔서 야! 목숨을 부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발이 제일 힘들어요. 아, 땀 많으라. 식은 땀이에요? 네. 자, 이제 2라운드 훈련 결과를 한번. 1등, 예, 정준영 씨. 100점. 준영 100점이요? 이거를 잘하더라고요. 개 중에 제일 잘하셨어요. 네, 폼이 좋더라고요. 예. 없다. 자, 2등은 공동 2등 세 분. 예. 어, 세 분. 세 분이요? 오, 이름 몰라. 윤시윤, 우와. 자태현. 김준호 씨. 어? 김준호 씨. 어? 진짜로요? 네. 왜요? 막 넘어졌는데? 위에서 이게 마사지를 했는데요? 저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식으로 탈출하면 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저는 3층에서 예. 못이 있는 걸 설정해 봤습니다. 못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예, 5위는 대표권 씨. 아, 예. 내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상황이면 혼자 탈출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먼저 내려가시면 아, 그게 되게 좋은 진짜 말씀. 좋은 마지막에 말씀. 자기가 이렇게 내려오시면 아, 네. 아니,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10점 들어가신다, 30점. 지금 작가들이 난리예요, 용기 있다고. 그리고 브레인맨이래요. 오빠 멋있다고. 화재 훈련하나 봐. 주택 화재 훈련장입니다. 소방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자원하시면? 일단 하시면 아, 일단 한번 볼게요. 전부가 그럼 다 자원하지 이러면 우리 연예인들 아 우리가 못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죠. 저희 상인 사람이에요. 상인 해보자고요. 일단 보자고. 네, 보겠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시범 교관님들의 시범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면은 도전 주세요. 점화합니다. 뭐야? 불났어. 여기 있는 뜨거워. 여기도 뜨겁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도 뜨거운데 안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얼마 뜨겁겠습니까? 네. 진짜 신경을 불 나면 집에서 불 나면 그 정도인데요. 건축 구조물에 따라 틀린데 네. 아, 천도 이상씩 떠올라요. 와, 잘 안 꺼지네. 잘 안 꺼져 생각보다. 네, 위로 건축이니까 네. 안 꺼져. 얼마나 위험해, 뒤에서 갑자기. 일로 나올 수도 있어, 저로 나올 수도 있어.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시는 보시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자원하실 분이 있으세요? 뭐 다 하고 싶은데요? 네. 다 하고 싶지 맞습니다. 예, 저희는 뭐 다 하고 싶은데. 저희는 다 하고 싶은데. 소방수 분들이 얼마나 위험하신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형 먼저 1번. 형 1번? 형 1번. 점수 없이 그냥 자원하실 분. 점수 없이요? 네. 점수 없이는 뭐. 저는 동구를 추천합니다. 저는 동구를 추천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점수가 없으면 준영이 교관복을 입으면 되게 멋있을 거야. 교관님이 추천해 주면 되겠네요. 그냥 준영아 같아요. 이 체험이 꼭 필요하신 분 두 명을 준호 형이랑 데려가는 게 낫죠. 추천해 주세요. 김종미 씨. 네. 김종미 씨. 네, 김종미 씨. 김종미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하고 싶은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듀오. 듀오. 시선 피하자는 김준호 씨. 아, 왜 그래? 하고 싶다며. 아, 시험을 빨리 해요. 소방관님께서 얼마나 어떤 내가 안 뽑혀가지고 너무 아쉬워, 솔직히 지금. 저희 교관님들이 안전하게 리드해 주실 거니까. 해봐. 따라서. 너무 부럽다. 네. 나도 하고 싶은데.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우와, 대단해. 안녕하세요. 우와, 이게 아래가 되게 두껍네요. 방금 보고. 예. 종민이 진짜 소방관 맞죠? 저는 머리도 짧고. 리베라메야. 이거 형광은 왜 있는 거예요?
이게 뉴스 옵니까? 이거 고문인데도 안 탑니까? 이거 산소가 나오는 겁니까? 공기가 나오는 겁니까? 산소가 아니고 공기. 아, 네. 공기입니까? 네, 공기. 안녕하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헬멧 쓰면 되나요, 교관님? 아닙니다. 공기호흡기 참여하세요. 아, 공기호흡이요? 네. 기본적인 도끼까지 하면 15kg 정도. 지금 넘어가시나요? 네, 15kg. 우와, 그만큼 거의 성장 수준이다. 아, 예. 공기가 진짜 네. 많다. 우와! 잘 보시고. 숨이 어렵죠, 그러니까. 들어마시겠어요. 들어마시세요. 숨이 안 들려요. 들어마시세요. 예, 그렇죠. 오케이. 이게 이제 예. 차분하게. 아껴 쓰셔야 돼. 천천히 내쉬고. 그렇지. 맞습니다. 저게 어렵구나. 아니, 이걸 입고 사람을 안고 나온다고요? 뭐야? 오! 야, 종민아, 너 진짜 느낌 좀 난다. 준비되셨나요? 예, 잠시 낮추시고 화재 연출 되면 진입해 주세요. 자, 전화합니다. 자, 진입. 진입.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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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낮추세요. 와. 자세 낮추세요. 와. 흡수력도 세게 세게. 어, 더 들어갔다. 와. 와. 와, 뜨거워, 뜨거워. 안 가, 안 가, 안 가. 형님. 안 가, 안 가. 아, 아, 그만해, 안 돼요. 아, 아, 찬스, 찬스, 아, 와, 뜨거, 뜨거. 와, 이거 너 죽지도 않아. 안 지나가서 나와주세요. 안 지나가서 나와주세요. 늘리셔가지고. 늘겸세요, 우리네. 우와. 우와,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는 목에 걸어. 불 때문에. 아까랑 아예 달라. 뜨거운 게 아니라 뜨거워. 우와. 잘했다, 잘했다. 아, 고생하신 우리 또 네. 화재 교관님들. 땀봐. 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소방관 육성을 위해 현장 교관으로는 안재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 안재호 교관님. 현장 교관 김남준입니다. 안, 저.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저기 뭐 선배님들이. 예. 시계에서 열기 확인도 다 하시고 예. 끝까지 불을 지켜보신 거 보고.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 계속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여기서 들렸거든요. 뜨거워, 뜨거워. 아, 아, 뜨거워, 뜨거워. 무슨 일 안 잡았어. 예. 이 일 하시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땠어요? 예. 뭐 힘들지 않습니다. 아, 힘들지 않습니다. 아, 역시. 혹시 들어보니까. 영화에서 저 불길에 뛰어들어간다는 거는 와 맞아 말이 안 돼 말이 그 영화야 보람을 느끼는 네. 부분 어떤 부분들이 각자 보람을 느끼면 저는 이제 딱 화재 현장에서 나오면 그냥 딱 아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는 아. 되게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오, 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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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행 주제가 뭐였죠? 안전 넘버원인가? 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야!